조금 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단협 내용 중에 일부를 들여다보면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직원들을 전기차 공장에 전환 배치하고 신규 생산 직원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확대로 자동차 산업 쇠퇴와 고용 감소를 걱정했던 울산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 협상 15차 교섭에서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합의서에서 현대차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내년 착공해 2년 후인 2025년 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립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기차 공장을 울산에 신설하기로 노사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가 국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건 1996년 충남 아산 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입니다. 울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취임 전부터 현대차를 찾아 울산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온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투자 의향서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 풀려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도록 풍토를 만들어주는 거. 현대차 노사는 전기차 공장 신설과는 별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 생산직 근로자를 10년 만에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 8천 명이 정년 퇴직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또 기존 울산 공장 엔진과 변속기 생산 근로자들의 전기차 전환 배치를 위해 직무 전환 교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연기관 공장에 있던 분들을 재배치하는 사례도 되고 했기 때문에 뭐 노사 간의 새로운 또 협력 모델도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던 전기차 울산 공장 설립이 공식화됨에 따라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울산 지역 내 공장 부지 확보 작업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